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사이언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음 지역입니다. 이지음 지역에서 불과 연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발생된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친러 반군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숨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고정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203mm 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입니다. T-72B3가 지뢰를 밟고 기동 불능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수리 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모스크바함이 침몰하진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아직까지는 떠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너무 큰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총리는 러시아의 핵위협으로부터 전혀 핵위협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래와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러시아 가스 비용을 루블로 지불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기업들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MQ-9 리퍼 구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OECD는 러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기구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5월 11일 발효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30명 정도의 포로 교환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경지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공격헬기 두 대가 접경지역 마을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진행하여 많은 러시아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